안녕하세요. 찬드라 여행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상남도 창원시와 김해시의 경계에 있는 우곡 저수지의 둘레길을 걸어보고 계곡 안쪽에 위치한 우곡사도 함께 둘러본 영상입니다. 이 길은 김해시에서 아래쪽에 진영우동 누리길을 만들었고 위쪽은 창원시에서 수변 데크길을 만들어 전체 둘레길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전체 둘레길의 길이는 1.7km쯤 됩니다. 우리는 두가래에 마련된 공영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둘레길을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주차장에서 두귀로 올라가는 길의 핀 코스모스가 참 아름답네요. 두귀로 올라가서 아래쪽 황금빛 벌판과 저수지 쪽도 바라봅니다. 저수지 뚝에서 내려와서 오른편 숲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운동시설 지구를 지나면 본격적인 수변 데크길로 이어집니다. 오리떼도 보이고요. 수변 데크에서 우리가 지나온 둑쪽을 바라봅니다.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거북이 가족도 만나네요. 여기 갈림길에서 직진하면 우곡사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왼쪽 다리를 건넙니다. 다리를 건너면 행정구역이 창원시에서 김해시로 바뀝니다. 다리가 있는 곳이 저수지의 맨 끝입니다. 다리 위에서 아래쪽을 바라봅니다.
바다가 우리가 지나온 다리 옆 정자가 있는 곳을 뒤돌아봅니다. 오른편 수변길을 따라 저수지 두 방향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우리가 지나온 반대편 수변데크 길 쪽을 바라봅니다. 이쪽은 감나무 과수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과수원 옆을 지나서 저수지 2까지 다 왔습니다. 우리는 우곡사로 가기 위하여 저수지 맨 끝부분의 삼거리 갈림길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천변의 데크길은 곧 끊어지고 끝나는 곳에서 우곡사까지 데크길 공사가 진행되고 있네요. 데크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구간은 아스팔트 길이라서 걷기에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우곡사까지 거리도 약 2km쯤 되는 것 같습니다. 우곡사에 가까워지면 숲길이 나옵니다. 우곡사 입구에 다 왔습니다. 돌계단을 따라 대웅전 쪽으로 올라갑니다. 가는 길에 보호수로 지정된 5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네요. 맛이 좋다는 약수터입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